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0편 23편 사절말씀은 다윗의 신앙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힘들지라도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곧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다윗처럼 사람 막대기로 고난을 받다 보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려 않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요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와는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알고 있어야겠지요. 반복해서 읽는 이유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릴 때 말씀을 마음으로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심령에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인에게 어찌하리요.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곧 불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난 이후에 받을 기름부음, 넘치는 기름부음, 충만한 기름부음, 풍성한 기름부음이 흘러나옵니다. 그 기름부음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게 됩니다. 이러한 자는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나는 주가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와는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요세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게 됩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말씀으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거나 지식으로 담아두지 마시고. 이렇게 삶의 적용, 선포,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두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회개는 임재 안에서 해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바르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임재 안에서 하는 회개는 눈물이 동반되지요. 사람들이 관계할 때 나오는 내 안에 어떠함들이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는 태도. 배려가 없는 말과 행동, 속으로 하는 어떤 생각들, 사랑이 없는 모습들, 곧그 차갑고 이기적인 마음들, 교만과 거만한 모습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자들만이 자신의 숨은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깨닫게 하심이 있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숨은 허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판단하고 비판하길 좋아합니다. 그게 죄된 습관이기 때문이죠. 죄된 습관이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고범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유는 죄가 활성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활성화된 죄를 끊어내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니 은혜도 빈약하고 마음은 어두워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그러나 죽게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그 수건이 벗어질 것입니다.내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어져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될 것입니다.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고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하느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각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십니다. 마음 중심이 바른지 아닌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렇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마음속으로 하는 그 생각, 그게 그 사람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독과 교만과 거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특별히 죄 짓는 거 없는데, 난 착한 편에 속하는데, 나는 나름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하는데,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 속까지도 보십니다. 그리스인이 되었으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상대방을 통해서 자신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라고 했으니 그 사람을 통해 나는 어떤가? 나는 전에 그런 적이 없었는가? 나도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누구나 하지만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진심어린 기도를 해주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후자가 사랑의 행위인데 말이죠. 긍휼을 행하고 남을 헤아릴 때 나도 긍휼을 받게 되고 헤아림을 받게 되는데 선을 행하기보다는 남을 해하는 데더 열심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주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사랑은 이해하고 용납하며 헤아리고 자배를 베풀며 무리하지 않고 온유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기 질투가 앞서고 의심과 불신이 고개를 들며 작은 상처에도 쉽게 마음의 문을 닫고, 주기보단 받길 좋아하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자보다 마음이 더 옹졸합니다. 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유난히 도깨눈 뜨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얼마나 냉정한 잣대로 남을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는지,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는지,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 없는지, 얼마나 마음이 옹졸한지요.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주님 보시기엔 무척이나 교만하고 거만한 것입니다. 마음의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체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고 생활의 필요, 문제 이런 것만 기도하니까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받아야 할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마음 회개하면 저 마음, 저 마음 회개하면 또 다른 마음, 정말 수없이 많은 마음이 만져져야 하는데도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혈과 입으로 싸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 읽기에 게으르니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에 왜 발끈하고 왜 거슬리는지 자신의 마음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기 위해서는 나를 볼줄 아는 눈, 깨닫는 마음 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도 상대방과 동일한 허물이 있기 때문에 발끈하고 거슬리는 것이죠. 자신의 숨은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정결한 심부로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또 주의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가 주님과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오늘도 나를 보는 훈련, 하에 숨은 허물을 발견하며 회개하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정결하고 깨끗한 심으로 단장하시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 오늘도 생명의 길 의의 길 영생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사인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분명한 사인으로 알게 하시옵소서, 세미한 음성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몸을 쳐 복종시킬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